우리가 150살 오케이 살아. 132살 살아. 그게 오래 사는 게 자체가 무슨 의미겠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허동이 말이 맞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사는 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자 절망이거든. 그와. 혹시 비건강 수명이라고 들어봤어? 그게 뭐야? 안일 빗자를 쓰는 건데 어? 우리가 9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보통 비건강 수명이 16년이야. 어? 16년이 뭐냐면 아, 병을 안고 질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90살까지 산다고 하면 74살까지는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지만 나머지 16, 16년간은 아프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게. 와, 근데 16년 진짜 긴데. 그러니까 가족들도 고생인 거잖아. 수명 연장이 아닌 활력 연장의 시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사람이 죽는 가장 큰 원인이 노화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늙어서 죽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 2018년 6월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노화를 새로운 질병으로 지정했어. 질병이 뭐야? 질병은 치료의 대상이잖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 얘기 뭐냐면 결국 노화도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게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생각인 거지. 와, 진짜 앞으로 늙을 일이 없는 거네. 안 늙을 수 있다고? 노화란 게 뭐냐면 DNA가 계속 DNA가 복제되잖아. 그렇지. 복제되면서 망가지는 거거든. 그리고 또 짧아지기도 하고 뭐가 망가지기도 하고 이상하게 달라붙기도 하는 거야. 자꾸 발생한 DNA에서 발생하는 실수들이 때문에 노화가 생기는 거니까 이 실수들을 치료해주면 결국 우리가 늙지 않는다. 와. 이게 바로 노화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지. 와. 나 죽기 전에 빨리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러니까 최근에 또 발표한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이 있어. 따끈따끈한? 어. 정말 따뜻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생명과학 연구소에서 올해 4월 진짜 따끈따끈하지. 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로 50대 중년의 피부를 30년 거꾸로 돌려서 20대 피부로 만들었어. 변질시킨 거지. 우리 엄마 피부를 내 피부로? 그런 거야. 우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린 거야. 그렇게 해서 회춘을 시키는 건데 세포 자체도 성체 세포를 이제 줄기 세포로 바꾸는 거거든? 그래서 이 기술을 발견한 이제 야마나카 신야 교수는 20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어. 성체 세포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네. 야마나카 인자를 약 50일간 주입해야 돼. 그런데 캠브리지 연구진들은 그 53세의 실험자에게 그 야마나카 인자를 50일이 아니라 12일만 주입해. 12일만. 12일. 그랬더니 어디까지 갔냐? 딱 30년만 돌아간 거야. 그래서 피부 세포가 30살 젊어진 사람, 23살의 나이의 피부 세포와 똑같아진 거지. 유사한 형태가 이제 됐다는 거지. 그런데 이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똑같은 피부 작용을 하는가,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그 새로 젊어진 피부에서도 콜라겐도 나오고 피부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피부가 30년 더 젊어진 거지. 우와. 너무 신기해. 30년의 시간이 되돌려진 거야. 진짜.